네, 오즈모 포켓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포켓 시리즈를 사용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포켓 3를 통해서 처음에 이런 포켓 짐벌이, 삼축 짐벌이 달려있는 카메라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희 DJI에서는 2018년도에 오즈모 포켓 1을 처음에 출시를 하였었고요. 그후 2년 뒤인 디지몬 포켓, DJI 포켓 2를 출시하여서 계속 발매를 잘 하고 있다가 3년 뒤인 어제 날짜로 이제 포켓 3가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포켓 2나 포켓 시리즈 사용해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많이들 계시네요. 그러면은 포켓 3를 굉장히 2도 만족도가 어떠셨나요? 2의 만족도는 2대스롬도 괜찮고. 액티브 트랙이나 이런 인텔리전트 기능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켓3가 출시를 한다고 이런 루머들도 있었고 했을 때 굉장히 관심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이제 DJI 측에서도 저희 총판한테 내원한테도 이 물건을 처음에 엠박으로 해가지고 저도 사실 오늘 아침에 실제로는 처음 받아봤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한 것들도 좀 DJI가 철저하게 비밀로 하다 보니까, 근데 또 사실 노출되는 건또 노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 있던 내용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좀 많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즈모 포켓의 장점은 일단은 DJI의 액션캠이라는 액션캠4라는 또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영상 촬영하시는 분들, 액티비티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지만, 그 액션4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삼축 짐벌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짐벌이 탑재되어 있지 않고, 손 떨림 방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기능들로 하여서 영상의 떨림을 잡아주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사용하시고 계시던 이런 포켓3 같은 제품들은, 포켓 제품들은 저희 DJI의 드론 다들 좀 알고 계시죠? 네. 드론에 들어가 있는 카메라 짐벌, 삼축 짐벌 시스템이 포켓에는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찍거나 했을 때 뭔가 좀 다양한 영상의 화각들을 좀 제어도 하실 수가 있으시고, 좀 안전하게 또 찍을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켓의 인기가 좋았던 거는 결국에는 이 작은 사이즈의 카메라의 이미지 품질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으면서, 그리고 휴대성이 굉장히 용이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영상을 찍을 때 이런 포켓이나 액션캠이 나오기 전에는 보통 이제 앞에 계시는 이런 DSLR 카메라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무겁게 촬영을 많이 하셨었는데, 이런 포켓 시리즈가 출시를 하면서 휴대성도 굉장히 용이해졌었고요. 반대로 또 안정성도 이런 짐벌을 통해서 영상의 퀄리티도 굉장히 올라갈 수 있었던 단계인 것 같습니다. 포켓 시리즈 이것도 잠깐 영상인데요. 영상도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켓이나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의 어깨 동향을 보면요, 보통 사실 요즘 영상들 보면 거의 세로들 좀 촬영을 많이 하시잖아요. 결국에 영상을 찍으실 때 세로로 많이들 촬영하시는 이유는 결국에 틱톡이나 이런 SNS에 업로드하시기에 굉장히 용이하고 빨리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SNS에 영상을 빨리 올리고 좀 휴대성 좋은 영상 기기를 가지고 촬영하기 위해서 이런 틱톡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DJI에서는 소비자분들의 이런 요구 사항들을 점점 얘기 들으면서 거기에 대한 소비자분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신제품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에서 좀 필요했던 제품이든지 그런 사항들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나온 4K3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K3의 장점들이고요. 네, 이 이제 4K3의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가 1인치 센서로 이번에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4K2의 카메라 인치 센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사용하셨던 분? 1.7분입니다. 1.7분의 센서를 사용했었고 이번에 이제 1인치 센서 시무스가 들어가면서 좀 이제 저조도 환경에 어두운 날에 조금 더 영상 같은 걸 찍으셨을 때 조금 더 리얼한 색감과 좀 밝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사용하셨던 4K2 대비해서 4K의 120프레임까지 동영상 촬영을 지원하게 되었고요. 이 120프레임은 사실 모든 영상에 지원이 되는 건 아니고 슬로우 모션 영상을 촬영하실 때 프레임은 120프레임으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보시면 이제 D-Log-M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DJI 드론도 좀 사용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네. 드론 사용하실 때 보면은 어떤 드론 혹시 사용하시나요? S2S요. 에어2S. 또 다른 분 혹시 드론 쓰시... 네. 미니3 프로요? 그 다음... 네. 아, 프로 쓰시는... 네? 매빅이요? 매빅3 프로. 아, 좋습니다. 이걸 왜 여쭤봤냐면은 이 D-Log-M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DJI의 그 영상을 카메라로 영상을 찍었을 때 이제 후처리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그 촬영인데요. 이 로그 촬영은 제가 뒤에서도 좀 설명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뭔가 이런 영상을 만들었을 때 자기가 본인들이 원하는 약간의 색감들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 그런 색감을 입힐 수 있는 후 보정 기능입니다. 근데 이 D-Log-M이라는 이 후처리 기능은 드론에서도 사실 매빅3나 이런 플래그십 상품 위에 상급 상품에만 들어가 있는 기술들이었고요. 4K2 같은 경우에도 D-Log-M 촬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4K2는 D-Cine-Like라는 기능을 지원했었어요. D-Cine-Like라는 기능을 지원했는데 지금 DJI가 한 7월 달부터 신제품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에어3라든지 미니4프로라든지 이런 액션4 이런 신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나오고 있는 신제품들에는 거진 다 이 D-Log-M을 지원하고 있어서 후처리 기능이 굉장히 용이한 그런 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뒤에 또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또 지나가겠습니다. 4K3로 실제로 촬영한 영상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3로 촬영한 영상물이었고요. 다음에 영상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건 이제 4K 120프레임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했을 때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포켓이나 이런 카메라, 소형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을 했을 때
4K에 120프레임까지, 최대 120프레임까지 지원하는 카메라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4K3는 이 120프레임이 지원하는 초소형 영상 카메라라고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실제로 앞에서도 보고 계시겠지만 4K2와 3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액정의 사이즈가 굉장히 늘어나기도 하였고요. 반대로 이 액정이 우리 예전에 휴대폰 보시면 가로붙는 애니콜 기억나시죠? 네, 아마 아시는 분 많으실 텐데 가로붙는처럼 이렇게 가로 세로 모양을 니즈에 맞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K3로 봤을 때 밑에 보시면 하단에 아날로그 조종 스틱이 부착이 되어 있어요. 4K2를 사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아날로그 스틱을 사용하시려면 콤보로 또 따로 추가 액세서리를 장착을 하셔서 이렇게 제어를 하셨었는데 지금 4K3 같은 경우에는 이 아날로그 스틱이 아예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 아날로그 스틱을 통해서 이런 방향성 방향과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저희가 제어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액정에 보이는 이 인치는 풀 그 화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브이로그를 찍으시거나 셀카를 찍으셨을 때 지금 촬영되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인치를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액정에 보이시는 이 LED도 이거 디스플레이도 기존의 4K2 제품은 이제 LED 제품이었고 이번에는 OLED 제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OLED의 사양이 들어가게 되었고 밝기도 이전의 4K2 비해서 4K2가 500니트 밝기가 500이라고 하면 이번에 4K3에서는 700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야외 활동을 하실 때 이제 해가 많이 비추면 액정 같은 게 좀 안 보이실 때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이 밝기에 대한 니트가 높아지면은 여기 액정을 잘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니트도 굉장히 올라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축 짐벌. DJI에서는 이런 DSLR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로닌이라는 짐벌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계시죠. 네. 그런 로닌 제품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찍고 계세요. 그만큼 DJI가 지금 굉장히 3축 이런 짐벌에 대해서 큰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4K3 작은 휴대성이 좋은 카메라에 이 3축 짐벌이라는 건 굉장히 큰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4K3가 들어오면서 좀 새로 가능하게 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이 스핀샷이라고 그래서 제가 아직 실제로 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 안에서 메뉴를 설정을 해서 스핀샷을 누르면 이 액정이 이렇게 180도 회전을 합니다. 180도 회전을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연출을 찍을 수 있는 사진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액티브 트랙이라 그래서 DJI 제품의 드론에도 들어가 있었고 기존 2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액티브 트랙은 뭐냐면 피사체를 지정해 놓으면 그 피사체를 자동으로 추적하는 자동 추적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액티브 트랙 버전이 현재 6.0은 최신 버전에 들어가 있는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용하시는 드론이나 뭐 짐벌에 봤으면 액티브 트랙 버전이 6.0보다 낮으실 거예요. 네, 이 버전이 올라가면서 피사체를 추적하는 속도나 이런 게 굉장히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 비교하는 영상들인데요. 저조도 환경에서의 4K3의 모습과 일반 다른 카메라의 비교 사진이라고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인치 센서로 늘어나면서 굉장히 어두운 환경에서도 좀 밝게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이렇게 밤에 야간 촬영이었고요. 또 하나 영상 또 있습니다. 제 화각도 더 넓어지다 보니까 같은 위치에서 찍더라도 피사체를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이런 화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 화면, 아 저 왼쪽이시겠네요. 왼쪽 화면 보시면 이제 손 떨림 같은 것도 확실히 잡아주죠. 이 짐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떨림 같은 거를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 포켓2와 포켓3의 액티브 트랙 차이점인데요. 보시면은 잠깐 렉이 걸려서 잠시만요. 보통 이런 액티브 트랙을 사용하시려고 하면 이런 디스플레이 화면에다가 저희가 이제 피사체를 손으로 드래그 하셔가지고 피사체를 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정해진 피사체를 이제 포켓이 자동으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방금 이 영상이 지금 좀 끊어져서 그러는데 원래 여기 모델분이 이 동그라미 뭐 장애물 뒤로 숨었다가 나오시게 되면은 포켓2 같은 경우는 다시 그 인물을 잡는 데 속도가 좀 오래 걸렸어요. 근데 포켓3 같은 경우는 액티브 트랙 이 버전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놓쳤던 그 피사체를 잡아내는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이게 영상이 안 끊기면 이게 한 번에 그 더 확인이 되실 텐데 조금 렉이 걸려서 속도 차이가 조금 보이셨을지 모르겠는데 네. 저런 식으로 확실히 더 피사체를 더 잘 찍어준다는 그런 인식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또 굉장히 좀 이제 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좀 잘 활용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시다가 뭐 앞에 있는 피사체를 좀 초점을 맞추시려고 하면은 뭐 이런 음식을 손 뒤에 가려서 올리시거나 이렇게 해서 초점을 맞추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포켓3에는 이 좀 빠른 초점을 잡아주는 기능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빠른 초점 기능을 켜놓고 영상을 촬영하시게 되면은 내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가도 어떤 물체나 이런 걸 다시 올리시면 그 앞에 있는 물체로 초점이 금방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앞에 있는 피사체를 이렇게 잡는다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로그 촬영인데요. 이 로그 촬영은 기본적으로는 원래 이제 흑백 영상처럼 영상을 촬영하게 됩니다. 흑백 뿌연 영상으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촬영을 하신 후에 저희가 후처리 기능으로 원하시는 색감이 있을 거예요. 뭐 약간 차가운 색감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좀 따뜻한 색감을 원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의 테마나 이런 영상을 원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영상을 붙이기 전에 이렇게 뿌옇게 영상을 찍어서 후처리하면 다양한 이런 색감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이 디로그 M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켓2도 그랬지만 포켓2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달려있는 마이크가 원래 또 피사체를 좀 이렇게 추적하면서 녹음을 하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번 포켓3에도 굉장히 소리를 따로 잘 잡아내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소리가 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오늘 잘 다른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장착이 되어 있는 이 기본적인 마이크를 통해서 촬영한 영상이라고 잠깐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포켓2에는 마이크가 4개가 달려 있었고요. 지금은 3개가 달려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이크가 수가 줄었다고 해서 더 못 잡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기술력은 더 뛰어나졌기 때문에 더 세분화된 레코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적어봐도 웃기긴 하더라고요. 그냥 비교하는 거예요. 뭔가 이런 영상을 찍었을 때 가지고 있는 장비의 크기를 조금 비교할 수 있게 해놓은 것 같은데 참 모델분이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좀 체감이 되시겠죠? 이렇게 큰 뭔가 이제 브이로그를 찍거나 영상을 찍고 이제 돌아다니실 때 저렇게 큰 장비를 들고 다니시는 게 좀 부끄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조그만 포켓을 가지고 특히 여성분들이 이 포켓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세요. 이 포켓 시리즈가 원래 나왔을 때 만들어지는 모티브가 뭐였냐면 여성분들 화장품 립스틱 있죠. 그 립스틱 같은 사이즈의 포켓을 만들고자 해서 나왔던 모양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크기적인 면도 확인하실 수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포켓3의 기능이고요. 1인치 센서랑 이 가로 본능이 되는 이 액정 디스플레이 그리고 3축 짐벌 액티브 트랙은 6.0으로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그리고 픽셀이 기존의 포켓2 같은 경우에는 한 3칸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픽셀이 근데 이제 풀픽셀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초점도 잡을 수 있고 이런 한 픽셀에다가 제가 선택을 쭉 해놓으면 이 사진, 영상을 찍으실 때 그 방향으로 해가지고 계속 촬영이 됩니다. 고정으로 해가지고 원하는 방향성을 두고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던 D씬의 라이크에서 D로그M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기능이 그리고 또 포켓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글래머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뽀샤시하게 그 효과를 좀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으셨을 때 좀 이렇게 가름하게 보이고 싶거나 아니면 좀 밝기나 이런 것도 다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액션 포켓 카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래머 효과라 해가지고 원하는 그런 조금의 후처리 효과 같은 기능을 넣어가지고 좀 이쁘게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기능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뭐 하이퍼랩스, 모션랩스 이런 것도 많이 찍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모션 하이퍼랩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들도 다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기존에 또 있었던 기능일까? 그리고 파노라마 기능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파노라마 기능도 그냥 자동으로 파노라마 기능만 누르면 얘가 한 9장 정도의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9장의 사진을 찍고 그 9장을 찍은 사진을 압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화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파노라마를 예전처럼 휴대폰으로 이렇게 쭉 긁어서 찍는 게 아니고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알아서 하나의 완성체를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스핀샷인데요. 이전에는 막 저희가 이렇게 핸들 돌려가지고 찍었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스핀 모드로 해가지고 버튼만 눌러주면 얘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기능. 이거 제가 강의 끝나고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호라이즌 기능이라 그래서 액션 캠에 들어가 있었던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영상을 찍으시다가 어느 정도 일정한 각도, 한 45도 정도까지는 얘가 커버를 할 거예요. 기울기가 45도 정도 기울어지면은, 기울어지더라도 영상은 수평을 찍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옆으로 했다고 해가지고 화면이 기울어지는 게 아니고, 이 호라이즌 기능은 우리가 손이 45도 정도 꺾이더라도 영상은 정방향을 찍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디지털 줌도 줌 기능도 가능하고요. 사진 같은 경우는 2배 줌까지 되고 영상 같은 경우는 4배 줌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포켓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사진 촬영보다는 영상 위주로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 사진은 왜 뭐 2배 줌밖에 안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포켓을 가지고 활용하시는 분들은 영상에 치우쳐서 하시기 때문에 영상에 조금 더 비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도 지원을 해서 아마 유튜브를 라이브로는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와이파이를 연결하셔가지고 라이브 스트리밍도 하실 수가 있고요. 말 그대로 또 이제 C타입 젠더를 연결하셔서 컴퓨터에 웹캠으로 활용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켓3 출시하면서 액세서리들도 조금씩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혹시 이런 포켓3 나온다고 했을 때 혹시 또 뭐 이게 새로 출시가 되네 라고 혹시 보신 거 뭐 알고 계신 거 있으실까요? 그렇죠. 네. 사실 지금 DJI에서 출시되어 있는 무선 마이크는 마이크 1으로 출시를 되어 있고요. 이번 포켓3가 출시를 하면서 마이크 2도 현재 콤보 제품에만 마이크 2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이크를 단독으로 구매하실 수는 없으시고요. 이 포켓3 콤보를 구매하시는 분만 지금 먼저 마이크 2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ND 필터를 사용해가지고 여기 살구짝 하셔가지고 원하는 영상을 또 찍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된 게 이게 좀 이렇게 저도 이게 실제로 아직 써보지는 못했는데 이 필터를 넣고 찍게 되면은 좀 영상이 뭐라 해야 되지? 부드러워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효과를 줘가지고 이런 필터를 꽂아서 영상을 찍었을 때 좀 더 다양한 효과로 촬영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ND 필터를 사용하거나 했을 때에 영상 차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제품의 구성은 지금 현재 두 가지 구성으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들 보시다시피 단품 구성이 있고요. 크리에이터 콤보 구성이 있습니다. 단품 구성에는 특별하게 뭐 들어가 있는 건 없고요. 여기 밑에 핸들이라 그래가지고 기존의 포켓2는 항상 무선으로 연결을 하거나 어떤 와이파이 연결 아니면 보조배터리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밑에 확장 단자를 연결해야지만 많은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셨어요. 근데 이번 포켓3는 내장형으로 아예 와이파이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켓2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얘를 조금 자유롭게 사용하시려고 그러면 여기 확장 단자를 연결을 해서 뭐 연결하시고 하셨었는데 현재 포켓3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와이파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무선 뭐 이어폰이나 뭐 이런 연결, 핸드폰에 하는 연결이 굉장히 자유롭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켓 크리에이터 콤보는 이제 마이크2, 신제품인 마이크2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확장 배터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삼각대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DJI 제품은 항상 단품과 콤보로 구매 이렇게 꼭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단품보다는 콤보로 구매를 하시는 게 확실히 유리하시고요. 또 단품을 구매하셔가지고 내가 필요한 액세서리를 구매해야지 하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결국에 이런 단품들을 꽂으면 결국에 콤보 가격을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DJI 제품을 판매할 때는 이 콤보 제품이 좀 인기가 많은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JI 제품도 모든 제품들이 이제 보험, 휴대폰도 우리가 구매를 하시면 보험에 가입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DJI 제품을 사용하실 때 이런 케어 서비스도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플랜을 구매하시든지 2년 플랜을 구매하시든지 뭐 1년을 구매하신 분들은 두 번에 한해서 기체를 뭐 이렇게 교체를 하실 수가 있고 2년에 구매하신 분에 한해서는 네 번의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드론 같은 경우는 제품을 구매하셔가지고 이런 케어 서비스를 가입하시려고 하면 보통은 48시간, 거의 이틀 안에 제품 그 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액션캠이나 이런 포켓 같은 경우는 구매하신 지 한 달 안에 저희가 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뭐 특별한 인증 같은 단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한 달이 지난 후에 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은 DJI에서 원하는 게 많아져요. 뭐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제품에 문제가 없는지 뭐 이런 단계별로 해가지고 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있고 지금 한 달 안에 구입하시면은 그런 단계 없이 그냥 바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마이크는 아직 공식적으로 지금 단품으로 출시가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콤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아마 어디 가도 잘 없을 겁니다. 네. 일단 일단 사진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기존의 마이크보다는 조금 더 투명한 그 마이크 외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마이크는 수신기와 송신기를 이렇게 사용을 하셨었는데 지금 이 포켓3는 와이파이가 지원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 마이크를 이전에는 우리가 수신기를 C타입 젠더에 달아가지고 마이크와 이렇게 연결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수신기가 필요 없이 그냥 블루투스를 와이파이를 통해 가지고 연결을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왼쪽에 보이시는 게 기존의 마이크 1이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앞으로 곧 출시를 하게 될 마이크 2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혹시 써보신 분들이 좀 계신가요? 마이크는 마이크 어떠셨어요? 마이크 만족도가 좀 어떠신가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상태는 괜찮은데요. 네. 이제 막상 쓰려고 할 때 연결하거나 네. 연결할 때 좀 불편하신 예. 게 있죠. 예. 그 이전에 많이들 또 문의하셨던 게 뭐냐면 이런 연결을 할 때 이 젠더에 딸깍 소리가 잘 나야 되는데 이런 거 연결을 조금 미세하게만 안 하게 되면은. 막상 다 연결해서 찍어놨는데 뭐 음성이 녹음이 안 된다든지 뭐 그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결국에는 그냥 마이크 이런 블루투스 연결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신거리는 좀 더? 수신거리는 블루투스 기준으로 봤을 때 10m로 나오고 있습니다. 10m 뒤에 잠깐 말씀드릴 건데 이건 실제로 뭐 만져보면은 저희가 조금 더 체감이 되실 거라 여기 실제로 있네요. 이것도 나중에 한 번씩 다 마이크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다 말씀을 드렸지만
마이크를 원래 연결하려고 그러면 송신기, 수신기 이게 두 개가 합이 맞아야지만 연결이 되었는데 이번 포켓3나 이런 마이크2는 그냥 무선 연결로 이런 젠더나 이런 수신기가 필요 없이 연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0m의 거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저 마이크에서 저기 네. 리모컨처럼 사용 가능하다는 건가요? 페어링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녹화를 시작하거나 중지할 수 있음. 예. 아, 근데 사실 저도 아직은 저도 오늘 받아가지고 아직 테스트를 못 해가지고 이 말이 정확하게 포켓3를 제어할 수 있는 건지는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에서 됐던 건데 3에서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2에서 리모컨 제가 아직 네. 확실하게 제가 연결을 못 해봐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해서 마이크 원 같은 경우에는 광고에는 수신거리 250m라고 나와요.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송신기, 수신기랑 했을 때 거리고 얘는 이제 블루투스만 쓰니까. 그러니까 그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송신기랑 수신기랑 했을 때 사실 이번에 뭐는 100m도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실사용 하면.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몇 미터로 광고를 하실 것이며 실제로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직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크 2에 대한 정식적인 그런 공개가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출시가 된 게 아니다 보니까 아직 거기에 대한 정보는 저도 받아보질 못해서 그냥 현재로서는 이 포켓3랑 사용을 했을 때에 예,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연결 거리만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이 스펙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DJI 받아보질 못했습니다. 예. 아, 그럼 콤보 저 마이크2 자체로 스펙으로는 250m가 맞는데 저기에 들어간 기능이 축소됐다는 거잖아요. 10m로 축소라기보다는 네. 기존에는 이제 그 수신기가 있어야지만 네. 연결이 됐었잖아요. 그게 빠지고 저기는 들어간 거죠. 그렇죠. 이제는 수신기가 필요 없이 송신기로만 둘이 붙였을 때 거리를 그냥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블루투스로 붙는 거예요? 네, 블루투스로 붙습니다. 그러면 음질 저하 있겠나요? 저도 아직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건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아직 저도 이 마이크 2가 정식으로 출시를 한 게 아니다 보니까 많은 정보를 드리긴 조금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디오 녹음하고 이런 영상들이 좀 있거든요. 现在在处在于展馆当中，因为还在布置阶段，所以周边的环境也是非常吵的。像我身后呢是有吸尘器的声音，以及后方还有电视的声音。我们现在可以把降噪打开来看看最终的效果如何。好，我们现在开启降噪之后，发现整一个声音呢变得是非常的清楚，并且环境呢也是变小了很多。那这也是降噪带来的一个效果。 영상을 봤을 때는 뭐 크게 이렇게 떨어지거나 그런 것 같진 않던데 근데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환경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나중에 DJI 마이크 2 출시된 다음에 네. 그 마이크를 구입한 다음에 포켓이랑 바인딩이 돼요? 됩니다. 네. 네. 됩니다. 최대 2,000원까지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마 두 대 연결된다고 나오면은 적혀 있긴 해요. 그게 최대 2,000원이 최대. 네, 2,000. 지금 원도 2,000원이 최대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2,000원이 최대. 네, 최대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저거라면 더 사 가지고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원래 아마 마이크도 출시되면은 1,000원, 2,000원 따로 이제 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2,000원을 주면 두 개가 있으니까 그냥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내장 용량은 8GB의 메모리가 들어가 있고요. 14시간 정도 네, 녹음이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녹음기로 역할도 된다? 이거. 네, 단독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독으로 여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활성화 시키시면 예. 빨간색으로 레코딩 표시가 나오면서 예. 단독으로 녹음하실 수가 있고요. 그 녹음 파일은 여기 C타입 젠더를 PC에 연결하셔가지고 뽑아내시면 됩니다. 하나에 이것만 들고 다니시면 예. 녹음이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말씀드렸듯이 그런 밑에 살고 이걸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마이크 2의 기본적인 사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음 파일 안에 저장된 건 PC랑 연결해가지고 T타입으로 연결해가지고 빼내고 포맷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포맷이라는 게 요 안에서 포맷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쪽 안에는 저장된 내용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거를 빼내시고 예.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내용은 이제 뭐 지우시거나 하시면 되시죠. 아, 거기서 지우는 거 있으니까. 버튼은 지우는 거 있지 않을까요? 버튼은 지우는 건 없나요? 포맷 기능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포맷 기능이요? 저도 아직 마이크 2를 사실 사용해보진 않아서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봐야 돼요. 어차피 끊어지니까. 근데 롱타임은 내가 보기엔 저기 메모리 초과하면 그냥 딱 녹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수동으로 PC 연결해서 포맷 파일을 지워줘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오신 분들은 직접 만져보시면서 체험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요. 이제 실제로 만져보시면서 기능을 좀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